선수들도 그걸 대부분 알 거 아니에요. 두께가 완벽하지 않다면 차라리 약간 얇아라. 네, 라는 생각을. 그 차라리 약간 얇다가 보면 이제 길게 빠지는 경우가 나오죠. 또 그런 문제. 네. 그래서 이제 길게 치다 보면 예. 또 일목적구인 빨간 공을 한 3분의 1 두께 언저리에서 치거든요. 4분의 1 두께. 네. 그럼 또 일목적구가 또 진행을 하면서 내 공과 이목적구를 때릴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편안한 초구입니다. 절반 두께 언저리면 자연스럽게 키스는 빠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두꺼웠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빠졌네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최현주 선수가 지금 미스를 했잖아요. 예. 일목적구를 이제 키스를 전혀 나지 않을 정도의 절반 내진 절반보다 조금 미세하게 얇은 두께를 쓴 거거든요. 예. 이제 이렇게 치게 되면은 내 공의 각도가 조금 길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정말 미세하게 길게 빠지면서 결승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나도 크면 이게 실망으로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경기 초반에 첫 세트의 초구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마저 선수 첫 공부터 상당히 시원하게 쳤는데 아주 꽂혀 들어가는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회전력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분리 이후에 내공에 자연스러운 입사반사각을 만들어줬어요. 네. 첫 공격은 성공했고 담배치가 좀 어렵네요. 뒤돌려치기를 짧게 구사를 하면서 공수를 같이 노려볼 것 같은데요. 자, 키스는 전혀 나지 않게 잘 만들었는데 네, 공수를 노린다는 의미는 일목적구인 상대방 흰 공을 다시 반대쪽으로 올려보낸다는 거고요. 네. 짧은 각도를 만들기에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두껍게 치면은 자연스럽게 짧게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흰 공이 또 빨간 공 쪽으로 향해서 가거든요. 그렇죠. 웰컴 저축은행 김대용 대표 이사님이 1세트 초반부터 굉장히 강렬하게 아쉬워하시는데요. 네. 최현우 선수 초반에는 조금 두께감이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두꺼웠어요. 과연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초반의 긴장을 털어내고 자신의 템포를 찾을 수 있는지도 관건이겠네요. 자, 3뱅크 갑니다. 일단 각도는 괜찮은데 브릿지도 좀 불편하고 저 빨간 공이 저 밑에 있다는 게 상당히 신경 쓰이거든요. 시즌 뱅크샷 득점 비율 22.1%. 아주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저렇게 큐 선이 뒤쪽 큐 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렇게 위로 좀 들려 있으면 커브를 조금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각도를 잘 맞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배치가 너무 좋게 섰어요. 넣어치기. 네, 넣어치기가 너무 좋게 섰죠. 빠진다면 앞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설마 이 선수가 빼겠어라는 생각으로 지켜봤는데요. 밀림이 너무 많이 잡히겠죠? 예.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포쿠션 형태를 맞을 뻔하다가 빠진 거예요. 네. 원투 이후에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와 버렸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안쪽으로 들어가죠, 저렇게. 네. 차라리 탔으면. 탔으면은 가능했죠. 포쿠션으로 예. 탔으면은. 아까운 두 점짜리를 놓쳤습니다. 옆돌리 이것도 빠지면서 초반 분위기가 조금 안 좋게 진행을 하네요. 예. 지금 이 정도도 두께 미스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뭐 본인이 원한 두께보다 좀 더 두꺼웠거나 두께는 맞았는데 본인이 원한 당점이 회전력이 좀 더 많이 부여됐거나 네.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상황은 두께 미스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는 위마즈 선수가 같은 코스를 향해 엎드리기 길 내놨다고 하죠? 네.
잘 닦였는데요. 보통 앞에서 길을 내놓으면 뒤에 있는 선수가 거의 비슷한 배치를 받을 때 신경 쓰잖아요. 네. 예전에 어떤 경기였었죠? 저 하나의 공간으로 한 다섯 번 연속 뺐던 네 번 정도. 그때 응우엔국 응우엔 네, 선수랑 초클루 선수랑. 네, 초클루 선수랑. 네, 초클루 선수랑 맞아요. 네. 그래서 팬들이 이거 일부러 빼는 장난을 친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죠. 다섯 번 아니었나요? 아우, 자, 득점 됩니다. 최현준 선수의 첫 득점.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뒤돌려치기 형태를 임팩 조절로 갈 수도 있고 약간 낮은 당점에서 얇은 두께로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감기는 형태로 가긴 했지만 무난하게 득점됐습니다. 첫 득점은 조금 늦었지만 연속 득점은 최현준 선수가 더 먼저 뽑아내고 있습니다. 살짝 낮은 당점에서 내공의 각도만 살짝 바꿔줬죠. 대회전. 자, 각도가 짧아지면 안 되는데요. 어정쩡하게 코너로 가면 없는데 정확하게 길게 들어오네요. 자, 이번에도 대회전 길게를 갈 수 있어요. 낮은 당점보다는 약간 높은 당점에서 아예 각도를 길게 만들어주죠. 이번 대회 때 폼이 진짜 좋아요, 최현준 선수는. 네. 최현준 선수가 이번 시즌 내내 상당히 기록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네. 한 경기를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1.5대 정도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에버리지도 에버리지인데 길게 가는 세트 경기가 없었어요. 네. 경기를 하면 128강, 64강 승부치기가 있잖아요. 네. 승부치기가 여태까지 이번 시즌 딱 한 번 없었어요. 네. 지금 배치도 키스를 빼기 위한 무언가 노림수가 있다기보단 자연스럽게 빠지는 두께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느낌이 그냥 무조건 빠지게 친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5연속 득점으로 장타 먼저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옆돌리기가 좀 예민합니다. 저 사이로 빼내는 건가요? 일목적으로? 사이로 빼낼 수도 있고 앞으로 뺄 수도 있고요. 네, 사이로 뺐어요. 그리고 내공. 짧겐지 바론지 조금 내공도 사이로 빠질 것 같네요. 네. 이론이 맞아. 조금은 신경이 쓰일 법도 한데 결정에서 실행까지 굉장히 후딱 지나갔던 느낌이었어요. 최현준 선수 샷이. 네. 자, 뱅크샷이에요. 다 굉장히 어려운 코스를. 네, 뒤에 공 접시 형태를 노린 거죠. 원뱅크 접시 형태를 노린 거고. 네. 참 창의적인 공격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하단 당점이 너무 많이 작용된 거죠. 원 쿠션 이후에 속구침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짧게 네.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형태가 된. 그렇죠. 공의 위쪽 면을 맞아버렸죠. 저거 잘 걸렸으면은 바깥쪽으로 걸린 다음에 뒤로 돌려치기처럼 들어올 뻔했어요. 네,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죠. 예. 최현준 선수 다시 한번 좋은 공 받았네요. 자, 비교치기 안정적입니다. 최현준 선수, 이상대 선수, 그리고 김인권 선수 스트로크가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곧고 간결한 좀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아, 네네. 예.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은 예. 합니다. 저는 이제 좀 하수니까 아, 그런 선수들은 저런 좀 비껴치기 뭐 무회전으로 치든 이런 공들이 굉장히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옆돌리기도 마찬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하는 느낌을 보면은 최현준 선수는 정말 가볍고 정말 좀 손목도 상당히 유연하게 보이고요. 네. 가장 닮고 싶은 스트로크 중에 한 스트로크일 것 같아요. 네. 뭐 세 선수 모두 다 스트로크는 곧고 좋고요. 네. 네, 다 좋은 스트로크를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최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담고 싶은 스트로크 느낌입니다. 네. 정말 부드럽죠. 이번엔 바로 아 좋습니다. 네. 확실하게 감을 잡더니 무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그 스트로크로 최현우 선수는 워낙 유명해요. 네. 네. 자, 부드럽게 일목적구를 자연스럽게 보내놓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공도 성공합니다. 좋아요. 최현준 선수의 딸이 여기까지 응원을 하러 올 수 없어서 관중석에는 저 인형 이름이 마룡인가 봐요. 마룡이를 대신 보냈다. 나라고 생각하고 지켜봐라. 아, 지켜보고 있다. 아, 참 마음이 예쁘네요. 아, 쓰리뱅크인데 최현준 선수 오늘의 첫 뱅크샷. 내공 출발이 좋진 않습니다. 30각도보다 조금 더 길게. 아, 걸렸습니다. 이 공 잡아내면서 연속 득점 6점으로 잔뜩 끌어올립니다. 두 이닝 연속 창타. 아,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네. 오, 다음 배치를 뒤돌려치기 길게 가네요. 일목적구를 크게 돌리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걸리지 않고 아, 공도 살짝 길었습니다. 일목적구 처리는 완벽했는데요. 예. 어우, 저렇게까지 길게 뽑을 수가 있네요. 네. 최현준 선수 약간은 아쉬운 듯 마지막까지 지켜보며 입술을 질끈 깨뭅니다. 스코어는 11-3. 위마즈 선수 뱅크샷. 쓰리뱅크가 참 난해하게 서 있습니다. 포쿠션으로 정말 딱 한 길로 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비껴치기 형태보다는 직접 네. 맞추는 거죠.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잘 들어갔죠. 아, 잘 쳤어요. 오, 한 번 더 쓰리뱅크인가요? 자, 지금은 이제 쓰리뱅크가 바퀴가 조금 정확한 두께가 잘 맞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배치가 247 같은 느낌이에요. 빨간 공이 좀 더 내려가면 배치가 열립니다. 예. 과감하게 연속 뱅크샷으로 아주 빠르게 추격해보려 했던 비롤리마즈. 완전 편하진 않지만 얇은 두께에서 각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깔끔한 명품 스트로크라면 비껴치기로 선택을 했어요. 오히려 밀고 갔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포지션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오히려 살짝 두꺼운 느낌으로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두꺼우면 키스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아슬아슬했거든요. 네. 그만큼 감이 좋단 얘기네요. 네. 네. 아, 지금도 좋아요. 전혀 실수하지 않고 차곡차곡 득점을 만들어 나갑니다. 저 뱅크샷은 아, 나오다 말았고요. 다음 배치도 뱅크샷 노려볼 만한데요. 걸어치기로요? 네, 빨간 공 걸어치기가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빨간 공이 코너로 조금만 덜 들어갔으면 넣어치기가 아, 그럼 정말 예, 좋대요. 좋았는데 지금 비껴치기 대회전을 치는 것 같죠? 자, 비껴치기 대회전 여기서 키스가 빠지고 와, 좋습니다. 원쿠션 맞고 바로 이목적구를 칠까봐 좀 넉넉하게 꺾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이제 각도 형성이 좀 어렵다 보니까요. 예. 네. 그만큼 정교함이 있는 거죠. 와, 소름 돋네요 정말.
오, 지금 이건 이거를 투뱅크로 갑니다. 세트 포인트에서 네 역회전을 살렸어요. 와 이거 자 이거 들어갑니다. 1억입니까 최현준 선수. 와 멋진 공 나옵니다. 마룡이가 응원해서 이렇게 멋진 경기를 보여줍니다. 네. 와 한번 보여주네요. 자 역회전을 얼마나 줬을지 모르겠지만 역회전이 적어도 원팁 이상은 들어갔을 것 같고요. 예.